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학부장 이병준입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생명과학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 생명과학부는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지방대 특성화사업, 그리고 우수연구소 지원사업 등 정부의 대규모 연구와 교육사업을 수행하며 연구와 교육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희 생명과학부에서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고 이해하여 각종 질병의 퇴치를 위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울산대 생명과학부에서는 15명의 교수들이 의생명과학, 에코환경, 그리고 바이오화학 분야 등 세부 전공 영역에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1, 2학년은 생명과학 기초를 다지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3, 4학년은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졸업 후 진로 개척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목인 일반 생물학 등을 비롯하여 생리학, 분자 생물학, 유전학 등의 전공 과목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토대가 되는 지식을 쌓고 실험을 통해 이론에서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실험 수업의 경우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실험 수업 때 학생 스스로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교수님 한 분이 4~5명의 학생과 함께 직접 실험을 같이 하는 트랙 세미나 같은 저희 과만의 특별한 수업이 있어서 실험에 좀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학과 행사 중 하나인 생태 체험 학습을 통해 교수님과 함께 2박 3일 동안 채집 및 견학을 하며 야외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교수님과의 돈독한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생명과학 분야 연구직을 기본으로 하여 대학교 교원, 국공립연구소, 식품, 제약 등 바이오 산업 분야의 기업체 그리고 병원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졸업생들이 벤처 기업을 창업하여 생명과학 산업화에도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산대 생명과학부는 연구와 교육을 일체화하여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을 연계 지도 책임제로 묶어서 지도함으로써 생명과학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 실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 여러분, 더 다양하고 심도 깊은 학문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